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방송될 이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즉답하는 등 가감 없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 부담 덜기냐 윤심 공천이냐입니다. 사천 논란으로 당정 갈등을 촉발시켰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용산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철규 국민의힘 영입위원장은 화합을 위한 김 의원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다시 위성정당 시대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 방식으로 유지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를 이재명 한 사람 기분에 맞춰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측근들 양보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에서 이 대표 측근들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서 친명계의 친문계 용퇴 요구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찢어진 중텐트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해온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 신당 새로운 미래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탈당파 의원들이 주도한 미래대 연합 측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합류를 거부해 제3지대 빅텐트가 중텐트 단계부터 삐걱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또 사법시험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뒤 2시에 열립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요, 선거구는 물론이고 이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 특히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의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세계 정치사의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선거제도가 또다시 시행되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대표는 현행 비례제인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면서 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고요. 통합형 비례정당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 이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히 얘기하면 주도해서 만들 야권의 위성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해 이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또 최근까지도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 당 지도부 안에서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결국 이 대표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이 과거 병립형 회귀를 선택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예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건데요. 이 공약 파괴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범진보 진영의 준연동형 유지 압박 등을 고려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선거제 관련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요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결과는 차치하고요. 일단 결정 과정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전 국민의 영향을 받는 선거제가 결정됐다.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은 선거제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여당은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뭐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 때문에 여당의 경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그동안 병립형과 연동형 모두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지난달 31일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가 야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떻게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는 비판이 무리가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또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이재명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결정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식이면 이 대표가 이 나라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입법 독재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예상과 달리 이 현행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낸 직후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내가 봐도 헷갈리는 선거제인데 국민들이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이 대표가 주장한 현행 준연동형 이 유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른다라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습니까?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어제 창당을 공식화한 새로운 미래에서도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관련 입장을 위임한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아직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국 당대표에게 모든 결정을 일임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현행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른바 떴다 방식의 위성정당, 그러니까 의석만 가져가면 된다. 그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이른바 떴다 방식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서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수 정당을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게 수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구 의석을 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대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위성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공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빼는 수치가 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의원 꺼죽이며 수많은 떴다방 정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총선 당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죠.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요.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전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그런 정당을 출연시켰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몇몇 원내 정당 소속 외에는 이 한 달 만에 위성 정당 당선자들을 다 민주당으로 복귀를 시켰고요. 또 김의겸 의원,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이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이들을 당선하게 만들었던 열린민주당이라는 그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과는 또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이 송영길 조국 용해인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다가 이 용해인 개혁 연합 신당 추진 협의체 공동 대표가 가세를 할 경우 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의 간판만 이 통합 정당으로 내거는 그런 사태가 반복될 거다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 민주당과 별도의 신당 창당 그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해서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고 이 조국 전 장관도 이 친민주당 성향의 신당을 만들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한 이 조국 전 장관의 지난 발언과 함께 이 부인이 대독한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창당 선언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남편이 옥중에서 써주신 정치검찰 해체당 갇힌 창당 선언문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선봉에 선 사람들,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또 현행 비례제가 유지되면 새로운 미래와 같은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 신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이들은 민주당이 통합 비례 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꼼수 위성정당 재탕이다라고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양당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걸 국민 앞에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무유기라면서 지난 선거와 별다름 없는 움직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현행 비례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이걸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곽의 우호 정당들과 연합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이 군소 정당들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요. 지난달 민주당의 현행 선거제 유지를 압박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용혜인 의원의 지난 발언을 듣고 오시죠.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제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을 했다는 점과 이번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하게 된 점을 일일이 거론한 뒤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발언을 들어보시죠.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온 그 상황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는 일종의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것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비례의석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본다면은요, 가령 1번에서 10번까지 당선 안정권으로 보이는 그런 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같은 이런 소수 군소정당들을 먼저 배치를 해 주고 그 뒤에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거기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 이 정당은 해산을 하고요. 정당을 해산을 하고 앞에 당선된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의석을 그대로 갖고 과거의 정당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민주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 상으로 봤을 때는 달성을 하는 거죠. 즉 소수 정당의 배려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수 정당들한테 의석을 갖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거는 결국은 꼼수다. 결국 민주당이 자기 의석 다 가져가는 거고 여당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 아예 이전처럼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명과 실이 합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정당 지지율을 얻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당 지지율을 얻어서 그대로 그냥 비례의석을 나눠 갖자. 이게 명과 실이 상부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여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당에서는 이 비판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민주당의 이 정략의 산물이 탄생을 했다. 입법 독재 국가와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례정당이었던 열린 우리당 합당을 지적을 하면서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와 이 개딸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딸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리고 국민들도 내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찢어버릴 수 있다는 속내를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상황에서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불가피했던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가는데 저희 당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저희 기자 리포트에서 열린 우리당이라고 했는데요. 열린 민주당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는요. 환영의 목소리가 또 쏟아졌습니다. 네, 그동안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며 선거제를 당원 투표에 맡기자라고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현행 선거제 유지에 힘을 실었고요. 당원 투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처럼 권력자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이번 결정 으로 국민을 향해 맹세를 한 거라면서 이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당 밖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결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제 관련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당내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일단 당대표께서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왜 한 명이 다 결정하냐라고 했는데 아마 병립형으로 회귀했으면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욕심 때문에 갔다라고 비판했을 것 같고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으면 당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또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당 지금 안에서는 좀 내용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까지 사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이 선거제를 선택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좀 약간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사과가 완벽하게 들어갔죠. 불완전한 입법, 20대 국회에서 지금 선거제도를 만들었을 때 불완전한 입법에 대해서도 사과했고 21대 국회에서 이걸 보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 뭔가 다른 포장지를 씌우지 않고 이거 위성정당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에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 때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때 뭔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22대 국회 가서는 국민의힘도 함께할 수 있는 뭔가 선거제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분명 위성정당 형태가 좀 기형적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선거 한 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우리는 이 뭐 비판에 대해서 다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동유럽의 한 나라에서 실시를 하다가 결국 폐지를 했던 제도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던 제도를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볼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건지 세상에 정당이 위성정당이란 말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지금 벌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약속한 거를 도대체 지킨 게 뭐가 있죠? 자, 불체포 특권 본인이 이 특권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또 불체포 특권에 숨었고요. 또 한 번은 이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성정당 방지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세 번 하면 끝입니까? 죄송합니다. 세 번 이야기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런 식이고요. 또 뭐냐면 결국 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완전히 이거는 무시하는 행태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미 정당을 또 만들어서 각자 선거 끝난 다음에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들이 대부분 이 비례대표 의원들입니다. 자, 또 그걸 지금 양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증도 되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정당에서 들어와서 국회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반복하겠다는 것을 집권 여당의 집권 하지 않는 지금 제1당 국회에서 또다시 이제 범하겠다는 거. 저는 이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어떤 참정권을 해친다. 이거는 나중에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이 현역원 컷오프, 즉 의원 물갈이 결정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공천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요. 내일 발표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31일부터 이 예비 후보 면접을 진행 중인 민주당이 오늘 마지막 면접 일정을 끝으로요. 이 내일부터 현역 의원 164명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갈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공청 룰에 따르면은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서 20%를 받은 의원은요, 이 경선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을 당하고 최하위 10%를 받은 의원은 이 득표수의 30%가 감산이 되는데 만약 득표수의 30%가 감산이 당하면은 이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또 이 감산 대상자 30여 명 중 비명계와 친명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정말 불안해하는 의원들 많을 듯한데요. 만약에 이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 이 탈당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한 비명계 의원은 중앙일보에 아직은 다들 쉬쉬하지만 막상 컷오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탈당이나 제3지대 합류 등 집단 움직임이 생길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당내에서도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다만 이 수도권의 한 친명계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지역구 관리 같은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통보하는 절차고 시스템 공천이 있는 한 학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에 김두관 의원이 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위 20%는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하죠. 특히 상대가 이제 청년이거나 신인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데 그런 경우에 스스로 뭐 포기할 수도 있고 경선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좀 논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의 중심을 잡고 잘 설명하고 또 컨트롤해서 잘 지도부가 조율하고 조정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경남 양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회동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아주 미묘한 발언이 오갔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명 대 친문 간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어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렸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 이후 전해진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선 넉 달 만에 마주한 두 사람 모습부터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이거 지금 막. 아유 잘 나봤네. 네. 바로 넣었죠. 오, 많이 나왔는데? 네. 수술 작업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네. 오, 진짜 이 뒤도 수술은 큰일 났다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셨더라고요. 안쪽은 안 해도 괜찮고요?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네, 이후 두 사람은요, 한 30분가량 비공개 차담을 나눈 뒤에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요, 최근 친명과 친문 사이의 그 갈등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당내 화합을 당부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하나가 되겠다는 말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을 합쳐서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말 속에는 약간의 뼈가 느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결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와 가까운 측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자신과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 노영민 전 의원 등이 공천 배제되거나 불출마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하면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 먼저 길을 터줘야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이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걸 보면요. 문 전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다. 이런 추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이제 화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또 그게 뭐 본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동시에 내심 자기 사람들에 대한 이 친명계 용퇴론 또는 불출마 요구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 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 친명계 친문계 용퇴 요구에 직접 견제구를 날린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행위에 대해 당이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촉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분열적 행위에 대한 당의 조처를 문제 삼는 취지였다라고 한겨레신문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 친명, 친문 간 개파 갈등의 중심이 된 인물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제 두 분의 만남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 관련 뉴스의 상당 부분이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으로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걱정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같은 통합과 단결로 총선 승리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총선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말만으로 야권에서 지난 주말에 가장 눈길을 끈 소식 중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이걸 선언한 겁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누면서 총선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은 지난 2일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보다 일을 더 잘할 자신이 있다면서 자신은 전과도 없고 이 대표보다 받고 있는 재판도 적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 대표의 행태를 보면서 계속 출마를 고심해왔고 한 달 전쯤 출마의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된다면 저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저하고 똑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양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구에 이미 원희룡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 전 본부장,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그 무소속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그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제3시대 정당과 입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도 전해지는데, 이 채널A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아직 입당 여부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이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연휴 직후에는 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요, 유 전 본부장과 논의한 바도 그리고 접촉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다 이런 별명 얻었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사가 된다면 참 눈길을 끄는 대진표가 될 텐데, 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이재명, 원희룡, 유동규 이런 삼각대결 구도가 그리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 누가 말리겠냐면서도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저로 예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 통합과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다는 그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아주 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두 분의 만남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한 달 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고의로 연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때문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공교롭게 딱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께서 그런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사례, 본인도 당대표를 하시면서 그 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아까 레포트에 나왔던 뭐 원내 인사들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뭐 윤건영, 뭐 양정철 이런 분들도 원외 인사들도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뭐 진짜 친명이라고 하는 원내 분들은 우리가 뭐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은 친문에 대해서 배제하자 이런 발언을 한 번도 하신 적 없는데, 원외 그룹들 그리고 친명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뭔가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면서 좀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뭐 초대 뭐 소통수석이나 비서실장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스럽지 않다거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것들을 그냥 놔둔다면 이 만남을 아마 국민들께서 이건 뭐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도록 그런 발언들을 해주셔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문 친명 이제 갈등의 중심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그렇죠.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아까 임 전 비서실장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그게 이제 친명에서 친문으로의 공세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뜻으로 아니면 그런 기대를 담아서 임종석 시장을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공감하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대에 그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두 분의 만남은 사실상 이게 통합 이야기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노영민, 임종석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그동안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용산 가라라든지 뭐 이 저 성동에 등기 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 비난을 했지만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원내에 들어올 경우에 사실상 이제 반명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마 허락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어제 모임에서도 저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자신들의 측근이 나서지 않았던 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을 좀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의 뭐 이 총대를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걸 요구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이번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 공천은 상당히 힘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노영민 그다음에 임종석 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을 내서 요구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이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 결과는 저희가 확인되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 갈등을 촉발시킨 핵심 원인 중에 한 사람을 꼽혔죠.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김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출근길에 아쉽지만 김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사실 이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모토로 내세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천 논란까지 감수해가면서 민주당 운동권 대표주자인 이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힘을 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은요, 이 사천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을 촉발시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 김 의원의 거취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김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제 마감된 이 지역구 공천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요 김경률 의원의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김 의원의 총선 출마가 확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대위에서 이제 총선을 위해서 빠지는 방향으로 뭔가 갈등 사태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 본인은 이 총선을 나가지 않고서 비대위원직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네, 김 의원은 여기 앞서서 이제 한 위원장에게도 직접 이 총선 불출마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아쉽지만 이 김경률 위원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로 했고요.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제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뭐 앞서 삼국지에서 관우가 이 적장을 베고 돌아오겠다며 한 말이죠.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이런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총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과연 그 배경은 뭔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김경률 위원이 앞서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불출마를 결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 위원장과 미리 통화를 했지만 자신이나 한 위원장이나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총선 불출마가 본인의 결심이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김 의원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한 위원장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한층 수월해질 수가 있고 총선 공천을 장악할 발판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홍석준 의원이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김경률 위원이 공천과 관련된 작은 잡음까지 모두 없애고 이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했고요.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김 의원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 오늘 나온 김경률 비대위원 목소리 그리고 홍석준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그렇게 연락을 하셨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좀 얘기를 했나요? 당신이나 나나 둘 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다. 결심한 이상은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바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공전 공천의 이미지를 흐트려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본인 우리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였던 본인 생각에서 불출마 선언하신 것 같고 특히 그 민주당 이재명 또 대표에 대한 어떤 저격수 공격수로서의 또 역할에 좀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경률 위원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을 향한 비판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부인 논란에 대해서도 당 안팎의 여러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김경률 위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김경률 위원님. 제가 저번에 회계사 27년 차라고 했는데 사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건 상당히 작은 편이었는데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에 그간 수차례 한 3년여간을 문제제기했음에도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원이란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농무연재단하고 정의연 측은요, 이 김경률 위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경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김경률 위원이 또다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이 김 위원의 총선 불출마 배경을 두고서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친야 성향 매체들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위원이 대통령실의 요구로 밀려난 거다. 결국 윤심공 공천으로 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우호적인 이제 일부 매체들은요. 분석 기사를 통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추진을 했던 이 대표적인 민주당 운동권 저격 공천이 대통령실의 압박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 당정 관계 역시 대통령 직할 체제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김경률 위원과 맞대결이 예고가 됐던 정청래 의원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국민의 힘이라면서 이 가수 진성 씨의 히트곡이죠. 안동역에서 이 가사를 좀 패러디해서 비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비겁하게 딴 사람을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큰 그림은 용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런 이제 비판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김경률 위원 역시 대통령실에서 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 거취 관련한 압박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뭐 김경률 회계사 출마 포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예. 아, 이 큰 그림이 용산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비대위원까지 사퇴하는 것은 과하니까 불출마하는 선에서 뭐 대통령과 용산의 면을 세워준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죠.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 뭐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상황을 다 마감을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고요. 그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있던 인사들은요. 서울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 등 영남 우세 지역, 여당 우세 지역에 또 청년과 영입 인재들은 호남이나 서울 강북 등 이 험지나 접전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에 오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의 열세 지역이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연일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경기도 구리에 있는 서울시 편입 이슈를 꺼냈고요. 이어 지난 토요일에는 이 경기도 김포를 찾아서 이 김포 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한편 경기도 분도 공약 역시 이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요 오늘 오후에 이 열세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동대문구 을을 찾아서요 이 경동시장을 방문을 하는 등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관련해 앞서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김포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목련꽃 피는 봄에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다. 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한 비판을 또 쏟아냈습니다. 네,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목련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빗대서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위원장의 공약 주장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 같은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한 위원장의 주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한동훈 위원장 아니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재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동시 추진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맹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경기 분도는 민주당이 먼저 추진하던 것이 아니냐며 자신이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그런 비대위원이죠.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과연 그 배경이 뭐냐 이걸 놓고서 여당 그다음에 야당 서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대통령실에서 공정하고 뭐 투명한 공천을 주문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하면 다 당선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김경률 비대위원을 여기에 사실상 지명을 했는가 하면 결국 이제 기존의 선거에서 세 번이나 연속 패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뚜렷한 구도를 가지고 이 선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김경률 회계사를 갖다가 여기 이제 지명을 한 것인데요. 그걸 지금 사천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천보다는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에 수차례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는 정반대 결정을 한 거거든요. 즉 비대위원은 지키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누가 나갈 겁니까? 그러면 윤핵관 중에서 여기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의 측근들 중에서 여기 나갈 사람이 있나요? 여기가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본인이 강남 나간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는 세 번 연속으로 진 선거구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투명하지 않는 공천이다라고 이제 비판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이 김경률 회계사가 던진 것은 저는 이 대통령실에 대한 좀 항명의 성격도 있다. 이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최측근이자 자신이 먼저 손을 들어줬던 김경률 회계사가 낙마한 것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뭔가 공천하기 위해서 강남 가고 뭐 좋은 지역 갔던 이 인물에 대해서 이건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냥 용산의 뜻대로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압박 때문에 뭔가 이게 김경림 회계사가 사퇴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본인이 비대위원을 사퇴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천 갈등이 어쩌면 재현될 요소도 여전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이제 마포 그 지역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뭐 지금은 뭐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 전직 당협위원장이 그곳에 있긴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아마 그 지역에 나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민주당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자를 놓지 않은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판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번 불출마 선언에서 불거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공천 방식과 대통령실의 인사들의 공천 도전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아마 도화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뭐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야당에 대한 공격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만 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까지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뭔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위원장의 뭐 차별화 그리고 이런 그 대통령실의 시간 끌기에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설 연휴를 앞둔 당정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사하고 신년 대담을 녹화를 했고요. 연휴 직전인 7일 국민 앞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번 총선의 판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사전 녹화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녹화 영상은 모레인 7일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방송 대담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요 아직까지는 2022년 8월 17일 이 취임 100일 회견이 유일합니다. 결국 이번 KBS와의 신년 대담 방송으로 이 별도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형식과 상관없이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이 여러 정국 현안들을 특히 여야 간의 첨예한 쟁점인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볼 것이냐 이걸 겁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요. 윤 대통령이 녹화 전에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 모두 거절한 채 대담에 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지금 용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 참모들이 준비해준 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언론이 전한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고 프롬프터, 즉 원고가 적힌 모니터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준비된 멘트 없이 현장에서 그동안의 생각으로 즉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담 녹화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이런 아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가감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은 물론이고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설명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은 그간 해당 의혹의 본질이 이 몰카를 활용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었죠. 그럼에도 야권을 비롯해서 이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민심을 설득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이 전후 사정을 담백하게 설명했다라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 그것도 자신들이 편파성을 주장하고 있는 KBS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이 부분을 또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요, 어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했다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제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담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모레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흥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사실상 취임 이후에 첫 대국민 기자회견인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 관흥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분야를 초월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요, 이 총선 승리 전략과 정치 개혁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 또 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에 관한 그런 입장도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생중계인 만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눈길을 끄는 여권 인사가 또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인 2시에 지금 이제 2시 거의 다 됐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자신이 쓴 회고록을 갖고서 북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출간되는 회고록이죠. 어둠을 지나 미래로의 출간 기념으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기자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갖는 건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1988년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했을 당시를 비롯해서 2012년 18대 대선 당선, 2017년 탄핵과 특별 사면, 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약 1시간 예정이고요.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언론과의 질의응답은 10분 정도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소개 및 탄핵 사태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 등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요, 지난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수감 시절 고충과 함께 자신의 탄핵에 관련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밤에 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총선을 두 달을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보수층에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행사에 이른바 친박계 정치인들이 참석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보수층과 TK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을 녹화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7일 이게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이 국민 여론,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시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형식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대담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일단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 보는데, 물론 뭐 대담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진실성이겠죠.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진실성과 함께 또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뭐 이 논란 자체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이 어떤 이 변명성 이런 것들만 너무 부각된다 그러면 또 이것 자체가 이제 논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지켜보고 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걸 해보면은 매우 불편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질문 들어오면 사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뭔가 대화, 대담이나 뭐 국민과의 대화하고 나면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갔던 이유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좀 답변이 부족했더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히 설명하는구나,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파 가운데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해온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추측인 미래더연합이 어제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고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당초 이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원욱, 그리고 조웅천 의원이 돌연 불참을 하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의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탈당파 신당인 미래대연합이 어제 이 공동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통합 신당의 당명은요, 그동안 가칭으로 거론이 됐던 이 개혁 미래당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당원과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오늘 또 첫 책임위원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요, 새미래를 발빠르게 강화하고 또 연대와 협력의 확대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김종민 대표 역시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정치, 특히 문명으로 타락한 양반독점 정치 구도를 바꾸라는 것이 저희 입학은 숙제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발빠르게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연대와 협력의 확대도 추진될 것입니다. 제3지대 대통합에 대한 제가 전담해서 대통합 정권 대표 업무를 맡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섭 대표께서 제3지대 대통합이라는 민심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힘을 합치자. 이 기본 대원칙에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회의 이후 새로운 미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종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원욱, 조웅천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죠. 김종민 대표만 새미래에 합류를 했고, 이원욱, 조웅천 의원은 창당대회 도중에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사실 김종민 의원과 더불어서 이 의원, 조 의원 역시 창당대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두 공동창당에 참여한다고 얘기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창당대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에 이 두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이들은 행사 시작 30분 뒤에 불참 입장문을 냈던 겁니다.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력 간의 이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요. 자,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불참을 한 건지 그 부분 소개해 주시죠. 이 두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동 창당을 묻지마 흡수 통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건 영혼 없이 몸만 얻어주는 일이다라고 밝힌 두 의원은요, 이 세력의 동등한 집단끼리의 수평적 통합이 아닌 미래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이 불만을 드러낸 거고요. 또 반드시 합의돼야 할 당원과 강령에 대해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 몸을 던지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의 형식을 그러니까 문제를 삼은 건데, 이 제3대 통합의 방식, 그리고 주도권을 둘러싸고 제3세력 내부에서 결국 갈등이 터져나왔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사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요, 이 창당대회가 열리기 전날까지도 당명을 두고 이견을 빚는 듯 좀 내부 갈등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측근, 측인 이석연 전 국회 부의장이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합당 무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석 미래대 연합 공동대표는요, 이 창당대회 전에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진 않다라고 일축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원욱 의원과 조웅천 의원이 이 공동 창당에 불참을 하면서 내부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석현 전 부의장이 한 라디오에서 통합을 위한 협상 과정에 여러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전하며, 당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의장은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 간의 통합 과정과 관련한 막전막후를 전하면서 이원욱, 조웅천의 흡수 통합 주장은 반박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그냥 고문만 맡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요. 김종민 대표 역시 흡수 통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목소리를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흡수통합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를 안 맡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냥 고문만 맡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맡기로 되어 있었냐면 안 오신 두 분 있잖아요. 예. 안 오신 두 분인데 한 분이 당대표로 단독 대표로 내정됐었고, 나머지 한 분은 협상대표로 내정이 됐어요. 대외협상. 네.
제 이준석 신당과도 협상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은 뭐 이게 흡수통합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 전화 우리 정의당에서 온 박원석 전 의원이나 또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그리고 뭐 설주환 전 민주당 부대변인 네. 현재 대변인이죠. 또 홍서윤 현재 대변인 장애인위원장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흡수합당이었다. 그러면 같이 했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함께 미래대응을 함께했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 김종민 두 대표는요. 앞으로 불참한 두 의원의 재합류를 위해서 계속 소통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이 되면서 과연 제3지대가 빅텐트까지 갈 수 있겠느냐. 결국 난항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갈등 봉합 실패도 실패지만은 이 제3지대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과 금태섭 대표의 이 새로운 선택과의 연대. 이건 또 다른 숙제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창당대회에 참석을 한 이준석 양향자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는요. 각각 이 제3지대 연대에 대해서 뼈있는 말들을 던졌는데요. 우선 이준석 대표는 이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는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통 분모에 합의할지 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이 새로운 미래를 놓고 공통의 위협의 힘을 합치고 정책상의 이겨내는 이 상호 보완적 토론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대표도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제3지대가 하나로 모여서 이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신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지 말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어떠면 빠르게 우리가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짧으면은 일주일, 길면은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주시되 비난과 아니면은 서로 조리돌림의 장으로 가는 순간 각자 지지층의 크기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더 크게 양보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쪽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3지대가 하나로 모여서 이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그리고 조웅천 의원이 새로운 미래라는 이른바 제3지대의 그 중텐트로 평가된 신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3지대의 명분이 뭐 반윤, 반명, 이 안티테제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확 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의원은 처음에 나갈 때부터 뭔가 이낙연 대표와의 연계보다는 이준석 대표와의 연계가 있어야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이낙연 대표와 해버리면 중텐트로 끝나버릴 거라는 생각에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서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밝혔던 여러 가지 공약이 실제로 딴 사람들하고 이게 어떤 합의나 이룰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제3지대 텐트가 물론 이제 선거제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좀 자극받겠지만 그러나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함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전인 2시부터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북 콘서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내용이 들어와서 간단히 속보로 전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그간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큰 힘을 얻었다. 이번 회고록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실망
실망과 좌절도 드렸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회고록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역사는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한다.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여러 정책을 부족하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북콘서트 상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